아까 보니까 속도가 꽤 되더라고요. 또 마음이 급하니까 환자가 발생하겠다는 생각은 나중 생각이에요. 우선 빨리 가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뭐 시간 맞추려고 막 중앙선 넘어 다니고 최근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망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의 신사 참배, 그리고 아베 총리의 일제 침략사를 부정하는 발언이 속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속수무책인 한국 정부를 대신해 이번에도 정대협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나섰는데요. 침략 역사를 부인하고 전쟁 범죄를 미화하는 아베 정권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한 7년의 기록을 담은 다큐 영화 낮은 목소리의 상영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롯데백화점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했고요. 제가 근무를 했었을 때 당시에 굉장히 압박을 많이 가했어요. 시간당 매출 요구도 많았고, 그리고 그 지금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프게 자살을 하셨 그런 분, 그분처럼 정말 똑같은 일을 당했었어요. 제가